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5의 시간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빅 이슈들 오늘 증시가 잘 소화를 해주면서 모든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일 FOMC 발표를 앞두고 일단 미국의 5월 고용 추세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키워가는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일단 5월 달은 111.44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달에는 110.48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달보다도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이게 고용 추산에서는 선행지표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5월의 고용 추세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도 고용이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게 될 텐데요. 연준이 무엇보다도 고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고용에서 뚜렷한 냉각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부터 열리는 올해 네 번째 FOMC 회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피벗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고용이 뜨거운 신호를 보내오면서 일단 기준금리 관련해서 올해 몇 번 정도 내릴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금리나 전망 횟수는 2회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는 나쁘지 않았지만 국제금리도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 FOMC와 CPI 지수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또 빅 이벤트였던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내용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AI 전략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본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라인업과 관련된 업데이트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시리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애플워치, 아이패드, 또 맥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라인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개를 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약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실망 매물이 추대되는 모습이 표출이 됐습니다. 일단 팀쿡 CEO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집중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지만 일단 당장의 생성형 AI 서비스나 개발 계획이 아닌 기존 스마트 기능의 업그레이드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앱 전반에 걸쳐서 AI를 통한 글 요약이나 글쓰기가 가능하고요. 이미지도 편하게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나와 있는 기존 AI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AI 기능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크게 환호하는 모습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의 고유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한 게 아니라 기존 신의 기능에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일단 애플의 생성형 AI 개발 서비스나 계획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AI 지각생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던 만큼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본격적인 AI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애플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만큼 뜨거웠던 게 오는 새벽에는 엔비디아였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액면 분할 시작을 합니다. 결국 장중에 다시금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7일 종가 기준으로 액면 분할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었죠. 이에 오늘 액면 분할에 착수하면서 120.89달러에 엔비디아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액면 분할을 놓고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뜨겁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일단 CNBC는 주식 분할이 기업의 펀더먼털이나 주식의 내재 가치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2019년 이후에 진행됐던 45차례 주식 분할 사례를 확인해 보면 이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 이후에는 주가가 평균적으로 4% 정도 상승을 했지만 정작 분할하고 나서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앞으로는 뉴욕 증시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 한 시대를 장악했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그 어떤 기업도 해내지 못했던 수준의 시장 장악력을 엔비디아가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앞으로 2배 넘게 증가해서 S&P 500 지수 시가총액의 15%까지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왔는데 이미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150% 폭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PR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될 텐데요. 지난 2월에 발표했던 분기 실적 때는 PR이 60배였는데 이번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PR은 오히려 45배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수준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엔비디아의 행보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테슬라의 이슈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가 CPI 그리고 FOMC 회의를 소화하고 나면 목요일에는 테슬라의 주주총회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스크의 70조 원 가까이 되는 이 보상안과 관련된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주들이 마음을 모아서 승인을 해주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금 판결을 관련해서 번복을 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자체에 대한 여부보다는 앞으로 머스크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보상안 패키지가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되려 급락할 수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분석가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통과되지 않으면 테슬라 주가는 잠재적으로 5% 이상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머스크는 테슬라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올해 테슬라의 새로운 신형이죠. 모델 Y의 신형의 출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목요일에 전해질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테슬라 안에서 지속적으로 균열이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는 2% 또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에 7만 달러 선으로 비트코인이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발표된 자료를 확인해보면은 미국의 상위 헤지 펀드들 중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IRA라던가 패밀리 오피스들 그리고 연금 쪽 기관에서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보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유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 안에서도 0.2% 정도의 비중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앞으로 이런 기관들 쪽에서 추가적으로 수율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5 시간이었습니다.